근데 자 그래도 저는 거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건 어디까지 제 추천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, 미녀가. 아, 감사합니다.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. 꿉밤 되세요. 아, 너무 진정성 있는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바로 또 전화. 일단 전화 좀 받아볼게요. 세 번째 통화입니다. 아, 남자 여자야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오케이 오케이. 남자 기다리고 있었어. 자 일단 자 어디 사는 누구니? 자 방송관 본다. 저 원주 사는 원주 머리 사는구나. 김영래라고 합니다. 김영래. 오 영래. 오. 아우 이름 갖고 이러지 마시고. 자 영래야. 영 투더 레야. 일단은 마크마도 나이는 어떻게 돼? 아, 저 21살이고. 이제 21살 되는 거. 이제 재수 삼수인가? 네, 이제 삼수죠. 오케이. 자 일단 대학 걸어온 데 있어 없어? 아, 이번에 정시 걸어왔죠. 오케이. 이번 그러니까 재수 시험 보고 정시 걸고 지금 삼수 도전 준비하고 있니? 네네. 아, 문과 이과야? 저 이과입니다. 오케이, 이과고요. 너 의대 목표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동대 급간 올리려는 거야? 하늘이나 교대? 네. 너 굉장히 안정적인 아이구나. 네. 쉬워졌고요. 정확하시네요. 나는 바로 들어가. 나 왜냐면 우수잖아. 그치? 바로 그냥 패브리 찔러버리거든. Let's get it, man. 자 일단은 마크말로우 하늘이대하고 교대 사실은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데 여기를 지망한다 네가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안정성 러야 너는 진짜. 그러니까 마크말로우 길고 얇은 미래 괜찮지? 네네. 다 네네네 좋아 알겠습니다. 너무 좋아. 오케이 계속. Let's get it, man. 그럼 원주 막말로 홍보 좀 부탁해 영래야 영투더래. 아 원주 되게 없어요 여러분. 대학 서울로 가세요. 야 그렇게 구하면 깎아 먹어도 되는 거니? 그런 발언 괜찮은 거야? 괜찮아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신기한 친구 영래. 방송감 좀 있다 너. 유튜브 할 생각 없어? 아 저 이제. 미안 나 삼수해라. Let's get it, man. 자 그러면 아크말로 모의고사에서 정시로 한의대 고대 갈 수 있는 성적 나온 적은 있니? 네, 나온 적은 있죠. 오케이. 너도 전에 통화자처럼 국어에서 망했다라는 거야? 맞아. 그 2번을 푸는 순간부터 긴장해가지고 그냥 텐션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텐션을? 너 유튜버야? 절대 그럴 수 없고. 일단은 나도 첫 장 넘길 때 늘 잣 같았거든? 솔직히 말을 하면은 이 국어에 대한 그 긴장감은 절대 극복이 안 된다 난 생각을 하거든? 여러 번 들어가서 더 증폭될 거야. 근데 네가 지금 원하는 대학들 자체가 정시로 가기가 상당히 빡센 대학이잖아. 영래야, 영투래. 그러니까 국어에서 사실상 2등급에서 1등급이 안 나오면 못 가는 거지. 마크말로 맞잖아. 맞아? 정확하니 내가 지금? 오케이 진단이 정확하고요. 자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. 너는 앞서 말한 재수생님보다 조금 더 내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. 마크말로 지금 한의대 가면 군대 해결돼야 안 돼? 안 되죠. 교대 가면 해결돼야 안 돼? 안 되죠. 안 되니까 네가 지금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는 거야. 영투더래. 원주사는 영투더래. 오케이 오케이 선택을 잘하셔. 선택을 잘하시고 Let's get it, man. 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딱 3111 나오기 좋은 케이스가 지금 딱딱 그냥 각을 쟀을 때. 그리고 혹시나 논술로 지금 쓸 수 있어? 구사 좀 해봤어? 아 논술은 아예 생각이 없어요. 이건 기회야.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. 야 김영래 미쳤어? 아 쓰긴 결국 마크말로 네가 문자 그만 보내! 잠시만요. 영투가 잠깐만. 인기생이. 영도 고맙다. 여러분들 문자 좀. 자 여러분들 일단 문자 무음처리 좀. Let's get it, man. 자 일단 죄송하고요. 영투더래 지금 있어? 영투더래. 시청자분들 똑똑해. 나 진짜 이건 너무 감사한 부분이야. 오직 영래야 일단 여러분 뭘 하든 성공할 거야. 영래야. 네네. 지금까지 그랬구나 영래야. 오케이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논술 얘기를 좀 꺼내볼게. 나는 이과 논술 솔직히 잘 모르긴 합니다만 마크말로 수학 21번 30번의 연장선상 아니야? 정확하지? 네 그쵸. 정확해? 자 그러면 진짜 난 논술 병해야 돼. 너도 알잖아. 너 두 번 봐서 알잖아. 정시문 오지게 뚫기 힘들다라는 거. 네. 아 이건 단언적으로 말하고 싶어. 조금 논술 무조건 같이 병행하라고. 재능 고교 과정에서 재능? 재능 절대 그럴 수 없어. 그런 얘기 하지 마. 영투더래. 네. 그렇지. 그래서 재능 얘기 너무 하지 마시고 네가 원하는 대학교 높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조금만 미끄러져 버려도 마크말로 너가 힘들다라는 거야. 네. 오케이 영투더래. 재밌는 친구입니다. 근데 그게 어쨌든 난 최고의 답안인 거야. 논술 병행 난 꼭 하라고 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알겠죠? 네. 형 저 하나만 좀 오케이 일단 될까요? 오케이 오케이 영래 하나 더 물어봐. 작년에는 학종으로 가가지고 수능을 그냥 놀러 갔었거든요. 그래서 전 수능이 긴장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신나게. 음흠. 올해 수능도 그냥 되게 잘 보겠지 하면서 갔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 가보고 나서 깨달은 게 어. 확실히 과정이랑 결과는 독립 시행이다 이걸 깨달았어요.
그래서 이번에 또 거의 수능을 보게 된다고 전주. 이번에 또 수능을 또 보게 된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결과가 안 따라줄까 이런 걱정이 일단 커가지고. 그러니까 내가 논술을 보라는 거야. 국어 막말로 감히 예상하는데 90점대 초반이나 80점대 후반까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. 2020 수능 막말로 어려우면 네가 긴장감을 안고 간 상태에서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. 정말 그곳이 간절하다면 난 도전하는 게 맞다고 보고, 그렇지만 논술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걸 안전장치로 난 두라는 그런 충고로 남기고 싶다. 영투더래. 알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영래야 고맙다. 형. 네? 자꾸 예쁜 얼굴 때리지 마요, 손으로. 아! 심쿵할 거야. 영투더래. 너 방송 한번 나와라, 나중에. 영투더래. 아주 뭐 멘트가 지려버린, 거의 뭐 라디오 스타 김구란 줄. 네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영래야 고맙다. 간절하면 도전하세요. 네. 알겠습니다, 영래. 빠바이. 좋습니다. 바로 또 걸어오네요. 일단 바로 받겠습니다. 그 다음 주인공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오케이. 자, 여자 시청자분 계십니까?